안녕하세요. 새벽뉴스의 윤현수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제천소방서가 세명대학교 체육관에서 재난현장 긴급구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장의 이서영 기자입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서연 기자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오늘 제천시 소방서와 제천 세명대학교가 함께 구급 종합훈련과 구급 대응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훈련을 앞두고 실전처럼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장에서는 소방, 경찰, 국군과 함께 협동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전 훈련 내부인 체육관 안에서는 세명대학교 교직원분들이 다음 훈련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으로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지금 아무래도 대강당으로도 사용하고 체육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교직원들도 이제 그런 뭐 재난사고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뭐 안전사고의 대피 요령이라든지 그런 걸 좀 인지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교직원들이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사고를 예방하는데 제가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훈련이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세명대학교 축제 도중 지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렇게 훈련 진행해 주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는 항상 시민의 안전과 안전관리를 위해서 항상 이런 불철주야 훈련을 통해서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훈련을 하고 있고 매년 하는 훈련이지만 시민을 생각해서 좀 더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훈련을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저희 소방을 많이 믿어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통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의 대비가 빛을 발휘할 수 있길 바라면서 현장의 이서연이었습니다. 네, 세명대학교와 제천 시민들이 함께하는 도심 활성화 이벤트를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대학 협력을 통한 그 현장으로 이서연 기자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이서연입니다. 제 뒤쪽에는 지금 세명대학교 커뮤니티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도심 활성화 이벤트가 생생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함께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산업 디자인업과 작품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들께 시티 페스티벌을 통해서 산업 디자인 관련된 제품들이랑 이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전시실 내에서 관람을 마친 후에는 중앙에서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매년 5월이 수달의 날 하는 행사라서 저희 관심 있는 학과에서 관심 있는 활동을 하게 돼서 뜻깊고 또 제천에 수달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요. 너무 오늘 많은 분들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수달의 날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니까 상큼하게 피자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시민분들한테 저희의 공연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천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미세각막 안 들어왔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스탬프 이벤트를 모두 마치면은 상품권을 주는데요. 이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소비하거나 인증샷을 찍어서 보여주면 선풍기로 교환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인증샷을 찍었으니 보여줘서 선풍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세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제천시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서연이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를 훈련을 통해 대비하는 모습과 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축제 현장까지 제천시와 세명대학교의 통합 현장을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상 세명뉴스의 윤현수입니다. 감사합니다.